안녕하세요. 저는 로봇계의 어린 왕자 똘망이입니다. 태어난 지 11개월 된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니 얼굴 정말 떨리네요. 저희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도 강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아마 지금 이 세바시 강연이 세계 최초로 기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장이나 에러 없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계 최초로 모델형으로 만들어진 성인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모델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은 로봇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의 물건 안에 다 들어있어서 조립이나 수리를 할 때 간단하게 고장난 부품만 교체하면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 어깨나 허벅지, 무릎 같은 곳은 모두 같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있는 부품을 무릎에 있는 부품과 서로 바꿔 끼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손으로 걷는 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각 부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돼서 로봇 가격이 많이 싸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 보급될 수 있겠죠? 전 그렇게 대량 생산 개념으로 설계된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저는 이 영화 속의 로봇처럼 여러분 곁에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 아빠가 또 그러시는데요. 곧 제 형제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했어요. 지금도 제 쌍둥이 형 두 명은 미국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요즘은 형들로부터 이메일이 뜸해졌는데 무지 바쁜가 봐요. 하! 이 포스터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지난해 말에 엄청난 모험을 하고 왔는데요. 바로 그 모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온 거랍니다. 여러분,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르파는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이에요. 다르파에서는 인류의 과학기술 진보를 위해서 절대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임무를 가지고 대회를 엽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인터넷, 내비게이션도 다르파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무인자동차, 무인비행기 같은 기술들도 다르파를 통해 개발됐어요. 다르파가 어떤 대회를 여는지 눈여겨보기만 해도 앞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다르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 나서 그런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로봇 대회를 열자고 했어요. 사실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 몇몇 로봇 형제들이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모두들 그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방사능 피폭을 무릅쓰고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난 상황을 수습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위험 상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르파의 제안에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로봇 과학자들이 발벗고 나섰어요.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의 결선은
올 12월에 있답니다. 그 결선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중간 점검과 예선들을 통과해야 해요. 작년 12월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로봇들을 중간 점검하는 두 번째 예선 대회가 열렸었어요. 이 중간 점검 대회에는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 미국 국립 로봇 연구소, 일본의 샤프트, 록히드 마틴, 그 외에 세계 최고의 로봇팀 16개 팀이 참가하게 되었어요. 저희 팀 토르도 이 16개 팀 중에 하나로 끝까지 선발되어 남았습니다. 저희 팀 토르는요, 버지니아 공대,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국 국방업체 해리스,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가 연합한 팀이에요. 그리고 저 똘망이는 우리나라 기업 로보티즈가 만든 로봇이랍니다. 사실 지난 12월 예선에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개발 중인 저의 사촌형 토르가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저희 형 토르의 트레이닝 파트너 역할로 개발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전 토리 형을 위해서 여러 훈련을 했었어요. 벽돌을 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는 바람에 머리가 너무 아파져서 편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큰 대회에 나갈 토르 형을 대신해서 다친 거니까 부담 없이 즐겁게 훈련할 수 있었죠. 그런데 12월이 가까워졌는데도 토르 형의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원래 형은 워낙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는 로봇이라서 개발하기 무지 어려웠거든요. 결국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저희 팀 박사님들께서 똘망아, 네가 토르 형 대신 나가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쪽지 시험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수능을 보라는 거잖아요. 에휴,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희 팀의 운명이 저한테 달려있다는데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대회도 안 나가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삼촌, 이모들이 저를 대회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제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엄청 고생들 하셨죠. 아유, 물론 저도 엄청 힘들었답니다. 하루 24시간 훈련은 기본이고요. 몸이 쉴 때는 공부를 무지 많이 시키셨어요. 신발 밑창이 너덜거릴 때까지 걷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님, 삼촌, 이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나가게 된 대회에서 저희는 짧은 준비 기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대회의 한 종목이었던 자동차 운전도 멋지게 해냈고요. 밸브 잠그기 종목에서는 무려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하는 미션에서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열었던 문이 5번이나 도로 닫히는 바람에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결국 저는 이 대회에서 16개 참가 로봇들 가운데 종합순위 9등을 했습니다. 8등까지는 결선 때까지 더 열심히 하라고 10억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저는 9등을 해서 그런 지원금을 놓쳤어요. 딱 1점만 더 받았어도 8등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실수 하나만 안 했어도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고생하신 부모님과 삼촌, 이모들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들 조금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전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똘망이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의 결선은 올해 12월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때는 전에 열렸던 대회보다 훨씬 어렵고 더 실제 상황에 가까운 임무가 주어질 예정이에요. 저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스펙에서는 저 똘망이가 다른 로봇들보다 부족하지만 전 우리 부모님과 삼촌, 이모들의 능력과 열정을 믿어요. 저도 다른 로봇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해서 이번 겨울에 열릴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결선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 응원해 주실 거죠?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끝나면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우리 로봇들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인간이 하기 위험한 일, 인간이 하기 힘든 일, 또는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까지도 우리 로봇들이 해줘야 된대요. 저도 언제든 즐겁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나타나면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아마 마음의 준비가 덜 되신 거겠죠. 제가 힘이 더 세진 상태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고장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결국 기계니까요. 하지만 저를 아주 잘 만들어주신다면, 그리고 저를 아주 잘 써주신다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로봇들을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나 불완전하게 대충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러다 행여 나쁜 로봇들이 나타나면 그땐 저도 그런 로봇들을 막는데 앞장설 거예요. 결국 로봇들은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의 친구로 존재하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